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포항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판때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곳에 톱밥을 생산을 하고 팻톱밥들을 많이 모아놓은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면은 아마 그 친구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운 남자 파브르 이세입니다. 아, 네, 오늘 파브르 이세님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장. 공장에 가까워요. 네, 톱밥 농장 여기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뭐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사부로 열심히 한번 파면 어떤 친구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경치가 너무 좋고 이 근처에는 곤충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도 많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와, 톱밥 보세요. 물량이 엄청나죠?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런 깔판을 한번 들쳐서 한번 해볼게요. 오, 여기 지렁이 나온다. 와, 지렁이 안 키우나요? 지렁이는 미끼로 써야죠. 와, 근데 진짜 이거 미끼로 하기 너무 좋은데? 지금 땅이 얼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이거 판때기 다 들쳐 엎어볼게요. 오! 아! 똥이 나올 것 같아. 이야, 우선 들쳐 올리니까 지렁이 진짜 많다. 낚시하시는 분들은 지렁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지렁이 미끼를 많이 쓰는데 땅을 곱게 해준다는 이 지렁이가 맞습니다. 자, 삽질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나와라. 와, 진짜 톱밥이 엄청 많네. 여러분들, 이게 흙이 아니라 톱밥이에요, 톱밥. 오! 나왔어요, 나왔어! 어, 뭐야, 저기도 나왔어! 야, 여러분들, 땅을 파니까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진짜 커요, 이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장수풍뎅이입니다. 야, 심지어 여기도 한 마리 나왔네. 야, 토실토실한 장수풍뎅이 유충이 나왔습니다. 야, 역시 톱밥 공장 근처에서 땅을 파면 이런 게 나오는구만. 자, 오늘 파브르 이세님께서 유충을 한 100마리 정도 채취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 이게 파브르님의 재산이에요. 자산이죠, 이게 다. 자연에서 발생했으니까. 네. 이거는 너무 애매합니다. 아, 그래도 톱밥은 다 파브르님의 땅과 톱밥이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이거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100마리 채취 고고싱 제가 얼른 잡아다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 손으로 파는데도 파볼게요. 진짜 이 톱밥이 지금 단단하게 땅처럼 눌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와, 나왔다. 손으로 한번 해볼까? 우와, 두 마리다. 이야, 좋다. 한 마리, 두 마리. 와, 여기 좀만 있으면 이 자연 속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아마 번데기 방을 지을 것 같은데 지금이 3월달입니다. 한 2개월 정도만 있으면 이 근방에 있는 수백 마리의 장수풍뎅이 유충들이 아마 번데기 방을 자연 속에서 틀 것 같은데 재밌겠네요. 시작한 지 별로 안 돼서 금방 나왔어요. 우와, 또 나왔어. 와, 이게 진짜 크다. 이거 어디 톱밥이죠? 이거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컸어요? 사실 생톱밥을 이 바닥에 뿌려놓은 건데. 아, 생톱밥이에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비 맞은 생톱밥이.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아마 색이 바뀌어서 부드럽게 바뀐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애들이 다 대형급이라고 해야 되나? 장수풍뎅이도 여러분들 크기가 다 큰 게 아니라. 우와. 와, 근데 또 지렁이가 번식 되게 잘하잖아요. 와, 이게 나왔어요 또. 지금 여기도 있고. 어? 얘는 죽은 것 같아. 우와, 여기가 너무 많이 몰려있는데? 계속 나오는데? 살살살살. 지렁이 100마리 잡기요? 와, 또 마리 또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잡아보겠습니다. 좀 말을 덧붙이자면 우리나라에는 장수풍뎅이가 세 종류가 있어요. 예쁠 장수풍뎅이, 그 다음에 두물 장수풍뎅이. 두물 장수풍뎅이는 바닷가 근처에 벽과 식물을 먹으면 살아가는데 깊은 산에는 없습니다. 크기도 생각보다 작고. 와, 와, 잘 파신다. 오, 아, 이거는 죽어있던가 아까. 우와, 이 뭐야? 우와, 이 노란 색깔입니다, 여러분. 종령이죠, 종령. 저런. 와, 이쪽이 되게 많은데요, 파브르님? 우와, 또 나왔어. 파면 계속 나와요. 저런. 벌써 한 10마리는 잡은 것 같은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자, 자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정말 크고요. 이 친구는 아까 잡아먹혔는지 모르겠는데 죽어있는 친구도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얘네들도 어느 정도 동족 포식도 하긴 합니다. 배가 고플 때나 성장을 필요로 할 때. 이쪽은 없네요. 그쪽 없어요? 요쪽에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진짜 많이 몰려있어요. 몰려있는 것 같아요, 얘네가. 아,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또 나왔어요. 이렇게 펼쳐놨다가 한 가을쯤
자, 이번에는 파브르님이 이제 직접 손으로 해본다고 합니다. 혹시나 다칠까봐 손으로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삽을 가지고 와도? 근데 실제로는 장순댕이 이거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장순댕이는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유충은. 원래 땅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손이 다칠 우려가 크고 이거는 톱밥이에요, 톱밥. 어? 땅바닥이다. 아, 저건 땅이다. 자, 보겠습니다. 나와라. 아, 잘 파진다, 그래도. 아, 근데 진짜 잘 파시네요. 오, 나왔다. 겁나 커. 매번 보지만 장수풍뎅이 나오면 진짜 기분 좋아요. 사슴벌레 유충이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와, 지금 파브로님이 하나 꺼냈는데 정말 큽니다. 자, 암수 구분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장수풍뎅이는 여기 딱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V자로 검은 색깔 보이시나요? 이게 있으면 수컷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암컷 수컷 두각 크기도 좀 달라요. 이게 대부분 딱 봐도 왼쪽이 암컷으로 추정이 되고 오른쪽은 수컷으로 추정이 되는 친구죠. 대충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저도 한번 파볼게요. 천천히 한번 파볼게요. 아, 좀 조심스럽다. 찔릴까봐. 오, 뭐야? 지렁이 색깔이 너무 다른데? 저 위에는 약간 붉은 자줏빛 보라 색깔이고 아래가 오, 이거 뭐죠? 청지렁인가요? 처음 봅니다. 와, 이런 거 없었는데? 와, 지렁이도 참 특이하네. 톱밥이 좋아서 그런가? 근데 여기 오, 나왔어. 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장수풍뎅이를 대량으로 만나는 거 참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톱밥을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몰려드네요. 슉! 몇 마리 못 잡았어요. 슉! 추가! 우와, 또 나왔다. 역시 정부르님 잘 잡으시네요. 어하! 잘 나와요. 와! 와, 너무 재밌는데요? 와우. 야, 이거 꺼내는 맛이 있잖아요. 와, 이쁘다. 오. 와. 크다, 크다. 그런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여기 진짜 유충들이 다 크고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지렁이도 잡아먹지 않을까 문득 생각이 드네요. 지렁이가 많은데 와, 여러분들 잠깐 했는데 이만큼 나왔습니다. 이제 말 없이 잡는데 좀 열중 좀 할게요. 왜냐면 파브르님 100마리 잡아가야 돼서 지금 대략 한 20마리 되는 것 같습니다. 80마리 더 잡아야 돼요. 한숨을 하니까 신음 소리가 나오는 거만. 여러분들 의도한 게 아닙니다. 힘주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야, 진짜 여러분들 7월달 되면은 한 번쯤은 진짜 산에 가서 수액 채집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가끔씩 죽어있는 게 있네. 여러분들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원래 죽어있던 애들은 몸이 검정색으로 좀 변하는데 죽어있던 아이입니다. 오우, 나왔다. 짜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온 것 중에 지금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수컷 암컷 크기가 달라요. 그쵸. 아까 정부르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게 간간이 나오네. 얘도 죽어 있었어요. 왜 그러지? 잡아먹혔나? 다른 애들한테? 아까 쥐 있었던 거 봐서는 쥐들도 얘네 잡아먹는 것 같아요. 오, 이거 레어템 나왔어요. 오, 장수풍뎅이 등갑 나왔습니다. 등갑 암컷이 여기서 산란했나 봐요. 야, 거기도 많이 나와요? 여기 계속 나와요. 오, 거기도 박혀있네. 삽으로 팍팍팍 파내고 싶은데 네. 조금 파내도 다 바로 나오고 있어요. 얘네가 자연 속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산란한 거죠? 다. 네, 맞아요. 한 번도 저희가 여기 풀어준 적이 없거든요. 아, 이게 톱밥을 그냥 넣어놓은 거기만 한데 애들이 와서 산란한 거구나. 자, 여러분들 근데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장수풍뎅이 유충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필리핀에서 이제 기대온 장수풍뎅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농작물 뿌리를 다 갉아먹는다고 해서 한때 필리핀에서는 해충으로 지정이 됐었고 그 정도로 장수풍뎅이들은 번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집에서 키우신다면 산란을 거의 90% 이상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또 산란량도 거의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하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셔야 됩니다. 오, 또 나왔어. 제 생각에 이게 암컷 한두 마리만 와서 산란한 것 같은데. 와, 보이시나요? 바글바글. 저는 근데 이렇게 많아도 저는 곤충 중에서는 장수풍뎅이를 1순위로 좋아하고 2순위로는 톱사슴벌레를 제일 좋아합니다. 처음 길렀던 곤충들이기도 하고. 야, 그리고 여기 균이 굉장히 잘 퍼져 있다. 와, 굉장히 질감도 좋고 좋은 톱밥이네요. 중간중간 파다 보니까 장수풍뎅이 애벌레들 죽은 애들도 나오는데 여기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이 먹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야생동물들이 먹은 것 같아요. 우와, 겁나 크다 얘도. 아, 커 보이는 건가 그냥? 이 장수풍뎅이 유충들은 여기 기문이라고 해서 몇 개죠? 기문 하나, 둘, 셋, 넷, 다
6, 7, 8개의 기문이 양쪽에 한 쌍이 있습니다. 이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기관이고 사람을 따지면 콧구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들이 여기 종영이에서 한 번데기 방을 짓고 나서 번데기가 되는 그 전용 기간 한 2에서 3주,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 몸을 키우는 기간 한 3주, 그리고 성충이 되는 기간 뭐 일주일 정도면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멋있게 변합니다. 야, 이게 장소니 요즘 왜 이렇게 많아요? 계속 나오네요, 또. 예. 여기도 한 마리 있고. 그럼 이건 여기 왜 있지? 어? 뭐야? 와, 빼버려야겠다. 아, 저거 쓰레기인데 쓰레기들 치니까 나오네. 이런데 밑에도 나오네요. 우와. 우와. 확실히 바닥층에 있다 보니까 크기가 좀 작아요? 네, 썩 그렇게 크진 않네요. 오, 진짜 크기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게 톱밥 먹은 거, 이게 톱밥이랑 흙 같이 먹은 거. 오. 근데 이게 많이 나온다고 빨리 해서는 안 되는 게 언제 찌를지 모르니까. 오, 이게 바로 나왔어요. 오, 예, 예, 예. 오. 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런 데 살고 싶다. 확실히 정부리님이 채집을 잘하세요. 아, 여기 또 나왔어요. 오케이. 오, 두 마리 같이 나왔어. 두더지처럼 파버려. 이야, 수확하는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이거 보세요. 이야, 좋아요. 오, 두 마리 나왔어요. 한 마리. 오, 세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우와. 이야, 묵직하다. 이거 물고기로 따지면 감성돔입니다. 감성돔. 아, 망상어인가? 자, 우선은 진짜 많이 나오니까 기분은 좋네. 오. 오, 초령 나왔다. 어린 개체 나왔네요. 어린 개체. 삼령 초기죠? 완전 초기예요. 이런 개체도 나오는구나. 이야, 지금 파브르님이 한 마리 꺼냈는데 이게 3령 초기입니다. 3령 초기와 말기의 차이 보이시나요? 여기다 모아보자. 어, 모아볼게, 한번. 야, 여기 한 마리. 와, 진짜 너무 좋아. 장숭댕이가 수명은 짧아도 이 우람함? 야,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나와 다르게 살이 많이 쪘구만. 저는 곤충으로 따지면 저는 톱사슴벌레입니다, 여러분. 그쵸? 경계선을 없앨게요. 오, 계속 나오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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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꺼내볼게요. 경계 없애길 잘했다. 하나, 둘, 셋, 넷. 와, 풍년이다. 떠러러러러. 이게 무슨 톱밥이길래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 프렌즈 발효 톱밥입니다. 아, 맞나요? 프렌즈. 아, 손에 안 올라가. 와, 이거 보세요. 대박 사건. 얘네가 지금 영상 몇 도 정도밖에 안 돼요. 영상 한 4, 5도? 어, 밖에 안 돼요. 미안해. 밖에 안 돼서 얘네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야, 눌게요. 와, 진짜 많이 잡았다. 약간 그 감자 고구마 수확하는 느낌이라 해야 될까? 지금 저희가 한 몇 분 채집했죠? 그래도 한 30분은 했죠. 와, 그새 또 정구리님 많이 잡으셨어요. 세 마리 트리플. 오. 우와, 또 나온다. 우와. 와, 여러분들 그 죄송합니다. 제가 막 일부러 이상하게 손해 내려는 게 아니라 이게 찐 리액션이라 가지고. 리액션이 아니죠. 그냥 저 원래 이래요. 와. 와, 뽑아냈어. 뽑아낼게. 아, 오, 뭐야, 얘 같이 있어서 두 마리가 붙어 있었어. 와, 뭐야, 세 마리 붙어 있네. 나 이런 경우 처음 보네. 너네 뭐 했어, 세 마리 모여서. 여러분들 지금 한 30-40분 정도 했습니다. 물론 촬영하면서 천천히 한 것도 있는데 그만큼 장숭댕이가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행복한 날. 와일드 장숭댕이 채집하기. 와, 아, 이제 안 찍고 이제 빨리 잡으려고 하는데 진짜 많네요. 와.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채집 종료하고 이제 복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토 작업. 와, 이건 못 참지. 아유, 나도 모르게 복토하다가 잡았네. 일부러 잡은 거 아니에요. 여기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조금만 파도 나오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경험했고 여러분들 신기했죠? 이제 복토 작업을 해서 여기 남아있는 장숭댕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아직 아마 제 생각에 10분의 1도 못 잡은 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장숭댕이는 자연 속에 많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파브로님께서 이제 교육용으로 아마 사육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슴벌레 장송에 키우는 톱밥들을 이렇게 모아놔서 짜라란. 우와, 이제 발효하고 있는 건데 여기 진짜 온도 엄청 높아요. 사우나처럼. 우와, 김서린다 김서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오늘 파브로님이랑 장수네 유충을 한번 자연에 있는 걸 한번 채취해봤습니다. 이게 좀 많이 잡은 것 같아도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수백 수천 마리가 있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이 겉에만 살짝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교육용으로 아마 잘 우리 파브로님이 사육을 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심히 도와준 걸로 만족을 해야겠네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